지금부터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고 기업별 움직임은 어떤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권 기자. 네. 먼저 디스플레이 업계가 상황이 좀안 좋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LG 디스플레이가 희망 퇴직에 나섰습니다. 근속 5년차 이상의 생산직이 그 대상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중국 업체들이 LCD 패널 시장을 장악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이 이제 공급 과잉 업종이 됐고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쫓아오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힘들어진 거. 자, 그러면 최근에 상황이 좀안 좋았던 조선업 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수년 동안 불황을 겪었던 조선업계는 최근 넉달 연속 신규 선박 수주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부진한 상황이라 올해 월 평균 수주량은 예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조선업이 최악의 터널을 지났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겁니다. 당분간은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3년 정도 지나서 세계 경제가 불황을 터널을 지나서 이제 호황 국면이 다시 찾아오고 선박 수주가 늘어날 때 그때를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조선소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 등을 내걸고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다른 수출 업종들도 상황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도 조만간 구조조정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네,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곧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데요. 생산량 감소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부품 업계도 연쇄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수출 부진과 실적 악화로 현대 일렉트릭과 두산 중공업 같은 기계 중공업 업계도 한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조조정, 특히 이제 뭐 인력 조정에 대한 뭐 위기감, 이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인력을 고용하고 채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업에서 수익 모델이 날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게. 네, 권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